지금 한 4, 5년 전부터 살이 더 쪘어. 네. 그때부터 막 찌기 시작해 지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응? 한 3년? 3년? 응, 4년, 5년 됐어. 네. 응? 그리고 먹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들어가. 어쩔 때 그럴 때 있어요. 응? 왜냐면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혹 있을 때는. 네. 응? 그래서 또 먹고 나면 누워버려 그냥. 네. 그러니까 30kg가 찌는 거예요. 그냥 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내가 먹는 것도 있고 귀신이 먹는 것도 있고 신이 먹는 것도 있고. 신에서 본인을 자꾸 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리도 한 번씩 어쨌든 저리고 아프고 허리도 맨날 끊어지게 아프고 눕지 않으면 본인 말대로 눕지 않으면 아파. 네. 응? 그리고 목도 그렇지. 머리도 한 번씩 터지게 아프지. 네. 깨진단 말이야, 한 번씩 아프면. 맞아요. 응? 그럼 두통약 먹어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네. 응? 처음 몇 번은 두통약이 들었어. 근데 지금 이것도 안 들어, 이제 아예. 맞아요. 그리고 한 번씩 눈물 터지면 그냥 눈물 나. 잘 안 울어가지고. 응. 괜찮아요. 안 울라고 하는 거잖아. 네. 여기서는 울분이 터져 맨날. 네. 그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가. 네, 좀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안 그래도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들어가면 뭐 하냐고. 마음이 못 잡아가지고. 금방 또 누가 한번 확 하면 본인은 그 꼬라지를 못 봐. 네. 참아야지 내가. 아니, 잘 참는데. 본인은 두세 번에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데. 맞아요. 그 시팔하고 나가는 거지 뭐. 네. 맞잖아. 네, 맞아요. 맨날 뭐 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 돈 벌어오는 게 뭐 있어? 없어. 다 나갔어요. 본인 또 뭐 사고 싶으면 꼭 사야 돼, 그거는. 욕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응? 특별히 뭐 사고 싶은 건 없어요. 응? 먹든지. 응? 벌어놓으면 남는 것도 없고 맨날. 한동안 엄마도 싫었지? 네. 나를 자꾸 찍어 누르니까. 네. 내가 뭐 잘못했냐고 본인 맨날 그러지. 네. 응? 본인 같은 본인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 편할까? 속 안 터질까? 진득한 게 없어 솔직히. 핑계야 이거는 본인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온 거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사람을 벽을 쳐 저렇게. 어쩔 땐 사람도 싫단 말이야. 네. 이거 혼자 놀아 어쩔 때. 그러니까 나를 자꾸 가둬 우물 안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바보 되는 느낌이지. 네. 귀신은 뭐냐면 신은 뭐냐면 나를 사람 무리에 두지 않아. 본인 말 못하지 않아. 말 못하지만 잘해. 재밌어. 사람도. 그치? 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어때? 외톨이가 되고 있어.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갖는다며 본인 스스로가. 네. 그럼 본인 그 사람 절대 안 봐. 절대 안 봐요. 그래서 끊은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네. 지금 그래서 없어 친구들도. 네. 몇 명 안 돼요? 본인 단짝들 네 명 딱 있어. 네. 안 그래? 맞아요. 똑같아, 근데 네 명 있어. 근데 끼리끼리 만난다고. 어? 그래 놓고 맨날 딴 사람들 욕해. 욕은 안 해요. 뭘 욕 안 해? 욕 같은 거지. 그냥 들어주기만 하지, 저는 안 해요. 아, 그것들은 안 한다고? 걔네들은 하는데 저는 안 해요. 걔네들 앞에서는 안 하지 본인 속으로 하는 거잖아. 네. 쟤네들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본인 서로가 그래. 서로가 자기 수준보다 낫다 그래. 네.
안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자기들이 잘라가지고. 응, 다 잘랐어, 대시서 그냥. 응? 그 본인이 경청한다고 하지. 걔네들한테 물어. 지네들이 경청해준다고 그래. 네. 안 그래? 그런가 봐요. 응?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게 자꾸 이게 내 정신이 아닌 거야. 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자꾸 허공주저 뜨고 허무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굳이 내가 쟤네들이랑 왜 허덕거리면서 만나고 웃어야 되나. 돈은 벌어야 되는데. 네. 응? 모아놓은 건 하나도 없고. 안 그래? 그래요. 말로는 맨날 계획은 잘 세워. 맞아요. 응? 3일을 못 가서 계획을 짧게 세우고 있습니다. 짧게 자주 여러 번 쭉 갈 수 응. 있게. 본인이 무당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감을 빨 본인 어쨌든 할머니야. 응? 그 할머니 방 그 할머니 비는 거 본인 엄마도 내가 아까도 엄마한테도 얘기했었어. 그 10분의 100분의 1도 못해. 얘기 들어봤어? 네, 엄마한테 조금. 그런 가물이 자꾸 자손들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 잡고 하려고 해도 안 돼. 꼭 누가 시비를 걸든지 나를 쫓겨나든지. 네, 맞아요. 이게 어때?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왜요? 그래야지 이런 데를 믿지. 아니, 믿어요. 믿는데 신봉은 아니고. 그렇잖아. 이게 저분들을 잘 자정을 시켜놔야 되는 거야. 응? 내가 그냥 와서 인사하고 뭐 촉가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야. 잘 자정시켜서 안척을 시켜주길 바라. 네? 무당대라는 거 아니라니까. 네. 근데 그런 건 안 되니까 어때? 자꾸 나를 들쑤시는 거야. 이건 엄마랑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했으니까 잘 사니 조상의 풍파고 신의 풍파야. 네. 그래야지 본인이 좋은 직장보다 이제는 어디 직장 가서 안정적인 데는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네. 때려치지 말고. 네. 그게 제일 목표 아니야? 네. 응? 결혼할 건 아니잖아. 네, 할 생각 없어요. 응? 귀찮은 남자도 솔직히. 네? 맞아요. 왜 저것도 비유 맞춰가면서 저지를 사냐고. 네, 맞아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요. 응? 저 제 몸 하나 검사하기도 힘든데. 응. 내 방도 좀 잘 치우고. 깔끔하게 삽니다. 응? 방만? 부지런하게 살아요, 저. 응. 게으르진 않아요. 잘 정리하면서 움직여. 네. 그리고 이런 가물은 잘 치고. 몰라, 다음 달 되면 내 자리는 자꾸 나온다는 소리 나와. 뭐 좋은 자리는 아니야. 큰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애들 가르치던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잘. 큰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그리고 잘 그 선생이 됐든지 원장이 됐든지 본인이 그걸 타협점을 잘 스스로 가야 해.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본인은 시키면 더 안 해. 내켜야 해요. 시키면 괜히 짜증 부리고 더 안 한다니까. 맞아요. 내가 스스로 하면 본인 남 것까지도 다 해줄 땐 다 해줘. 맞아요. 그게 내 마음을 내가 거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쟤 미우면은 쟤는 옆에 가서 인사하기도 싫어, 쟤는. 그럼 센가? 같은 안에 있어도. 네.
일부러 보라고 쟤 딴 애랑 더 친한 척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운전해요? 네. 천천히 좀 다녀요. 네. 세게 안 합니다. 옆 좀 보고. 네. 나오는 길에 좀 좁아. 네. 여기 나올 때 다른 사람들 조심 많이 해. 특히 8, 9, 10월 달에. 네. 응? 그런 건 조심하고. 자꾸 그리고 열이 많아져 몸에. 네. 요즘 발바닥이 이런 데가 막 뜨거워서 잘못 될 때 있어요. 응? 이런 게 올라오는 거니까 이런 건 잘 재워놓고. 네? 치고 올라오는 게 사람이야. 어디서부터 올라오겠어. 발바닥부터 치고 올라오지. 감은 이런 소리 안 듣지는 않아. 매번 들어요. 근데 아니길 바랬던 적이 있어. 응? 그랬잖아. 내가 그것들을 잘 재우고 그분들을 잘 달래고 올려줘야지 그분들이 기다려주든지 뭐라든지 하는데. 말로는 나는 나 형편껏 한다고 맨날 그러죠. 밥 먹고 싶은데 물 한 잔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로 배가 채워져? 있어요 뭘. 맨날 그렇지. 더 없어져.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그렇게 알았으면은 있을 때 잘할 줄 알았으면은 다 그랬어. 다 저기 온 사람들도 다 그래. 선생님 그지 돼야지 와. 그지 돼야지. 선생님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들, 나도 그랬지. 다들 그랬다던데. 그지 돼야지 오는 거 그지 돼야지 비는 거요. 그렇다. 근데 그지 됐을 때 그냥 내 형편껏 내가 잘 비면 돼. 그게 아니야.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야. 과부 달랏빚을 내서라도.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때?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 길을 갈 때는 빚더미 산더미 올라오고 눌려야 가는 거야. 다 본인 같은 경우 많았을 것 같아. 돈이 12배, 20배는 했지. 그러시다고 하죠. 응? 근데 왜 본인 오면 이런 말을 왜 하겠어? 그 직성 가물이 있어. 눈 보면 알고, 본인 얼굴 보면, 머리 위에 치고 누르는 거 보면 안다. 응? 이건 일반 평민이 그랬지 않아. 그냥 가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건 잘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 거부할 것도 아니고 내가 밀어낼 것도 아니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나한테 더 오니까. 네.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 아니면 다 잡고 이길 가. 어차피 거기서 말하나 여기서 말하나 똑같아. 맨날 진짜 신이면 간다고 하지 말고. 제 마음 읽으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다 보여주고 들려줘 처음부터? 네?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무슨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줘. 신은 가슴으로 오는 거고 머리로 오는 거야. 귀에다 누가다 얘기를 해줘. 그러는 줄 알았어. 거짓말. 신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고 머리로 느껴지는 거야. 잠깐만요. 머리 정기워요. 응? 잘 테스트를 받든지 아니면 진짜 다 접고 이 길을 가든지. 이 길을 간다고 제가 접고 간다고 해도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할 거. 잘할 수는 있어. 본인 욕심은 많아. 네. 남하고 경쟁 붙으면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진 않아. 네. 응? 본인 12시간, 24시간 안 자라고 해도 안 잘 수 있어 본인은. 네. 이거 뭔가 된다면. 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길도 선생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요. 응? 본인도 안 간다는 소리는 안 해. 본인 말대로
느껴지고 귀에다 들리고 나를 눕히든지 뭔가 하면 간다고 하잖아. 그때는 늦어.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게 아닐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자다가도 갑자기 원래 과자 같은 거 안 먹는데 갑자기 먹고 막 그래. 이건 본인 유산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없어요. 어? 하나도 엄마네, 없어요. 집안에. 내 네, 언니가. 큰 언니도 성격 만만치 않아. 네. 거기는 귀신이 왔다가도 쫓아날 것 같아. 그럴 사람이에요. 응? 귀신도 보고 가는 거야. 아무한테 안 가. 네. 응? 거기 가면 물 한 잔도 묻어도 먹는데. 저는 그러면 물 한 잔이라도 드실 수 있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가는 거야. 그랬잖아. 원래는 엄마가 이 길을 잘 잡았어. 못 잡아놓으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엄마도 돈 예전에 그래도 아쉽지 않게 있었어. 근데 5년 7년 돼서도 돈을 바닥 쳤단 말이야. 네, 저희 집 부자였어요. 응. 지금 그지잖아.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밑바닥을 치게 한다니까. 치다 치다 안 되면 이제 몸 치는 거야. 그때는 진짜 돈도 없고 아예 진짜 어디서 꿀 데도 없어. 지금이 딱 그 상황이야, 선생님. 지금 그래도 목구녕이 포도청은 해. 입에 풀 출혈하고 있을 때니까. 누군 말대로 굶어 죽이시진 않더라고요. 진짜 잘해서. 갈라고 마음 먹고 내가 저분들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든 저분들이 안 움직이겠어, 움직이지. 근데 인간이 안 움직이는 거야. 머릿속에 안 된 거라고 내 스스로가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거는 내가 신인을 못 믿는 거야. 그냥 이런 얘기 막 들을 때마다 갈팡질 당해가지고. 이제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정확하게 잡고 가. 어느 날은 그냥 잘할 수 있겠다 하고서는 마음 딱 먹으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 다 그래. 지금 우리도 그래. 이 길 가도 그래. 잘해도 남들 보면 부럽다고 하고 남들 보면 뭐 하다고 해도 우리네들도 갈팡질팡 다 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딱 그 중심을 잡고. 더 큰 거를 중심을 잡는 거지. 지금은 본인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우리네들은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경험도 하고 싸워오고 움직였는데도 저분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 흔들려. 안 흔들린다는 건 거짓말이야. 머리 꼭대기 앉아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아플 수밖에 없어. 억울해하지도 마. 억울한 게 아니고 죄송해서. 왜 죄송해?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응?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릴 거면. 지금부터 차리면 되지. 안 된다면서요, 선생님도.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이제 부딪혀야지. 부딪히지도 않고 지금. 부딪히고 싶으면 와. 살려줄 방법은 많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응? 다 가는 방법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어.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 엄마한테 명함 줬으니까 도량으로 한번 와. 네. 와서 쑥 훑어봐.
마음에 끌리면 그때 마음 결정. 여러 번 봤는데 만약에 이 길을 가게 되면 정 선생님 말씀처럼 옳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눈이 꼭대기에 달려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몇 분들은 이게 만약에 신 받으면 자기네가 어떻게 다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와서 보고 본인이 느껴보고 하라는 거지. 여기는 전 보는 곳이지 내 도량은 아니야.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와서 기운을 느껴보라는 거. 네. 그렇지. 네. 조금 먹어요. 네? 조금 먹어도 살찌는 거 왜 그런 거예요? 난 나도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술까지 끊었어요. 근데도 왜 그럴까요? 아 정말. 네. 신살이야 신살. 안 빠져요 그러면? 진짜 노력해야지. 아, 운동도 많이 하는데 안 빠져요. 계속 그냥 똑같아요. 신을 받으면 또 신고 싶으면 또 달라져.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와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